캠핑만 전문으로 개인 방송을 제작하는 이상원 씨. 그가 준비한 캠핑법은요? 몸만 가는 캠핑을 하려고 합니다. 어우 설마 진짜 몸만 쓰는 캠핑은 아니겠지요? 일단 캠핑카. 네, 오늘 타고 갈 차들입니다. 호화로운 캠핑을 와, 와주 캠핑카. 그런데 말입니다. 이걸 신고 타야 돼요? 신고 뭐 해야 돼요? 자, 레드카펫 입장하는 느낌으로 마치 집을 옮겨놓은 듯한 아늑한 공간에 가족과 연인을 위한 푹신한 침대까지 마련했는데요. 제 방보다 좋은데요? 아늑하네요. 푹신한데요? 고급 호텔 부럽지 않은 화장실에 샤워 부스까지 온수부스까지 자유자재로 조절 가능한 수도 시설, 일용할 양식까지 신선하게 보관해줄 냉장고에 카페 같은 조리 도구까지. 아우 훌륭하다. 대화하는데 엄청 비쌀 것 같은데요? 이 정도? 10만 원이요? 에이 기름값이 10만 원이겠죠. 가격은 눈치 빠르신 분은 아시겠죠. 자, 본격적으로 캠핑카를 즐기러 충청남도 삼길포항으로 이동해 봤는데요. 이곳을 찾은 특별한 이유라도요. 여기가 캠핑카들의 성지 같은 곳이에요. 이곳이 바로 캠핑카들의 명당으로 통하는 삼길포항인데요. 텐트가 없어도 내가 가는 곳이 곧 길이고 집이라는 럭셔리 캠핑카. 볕 좋은데 더 잡았으니 저녁 먹거리 네, 구하러 나와요. 아, 바다로요? 자, 이제 남은 건 저녁 식사를 위한 우럭 낚시. 편안하게 시도해봅니다. 잡아야 먹을 텐데. 그쵸. 잡았다. 낚시 못하는 초보도 여기서는 멀쩡한 묵직한 손맛을 타고 올라온 이것은 바로 자연산 우럭. 두 마리 획득. 물반 고기반으로 유명해 캠핑카들의 성지순례 코스 중 하나랍니다. 일몰같이 아주 멋있는 풍경이 있는 곳이 많잖아요. 네. 저는 그런 곳을 이 캠핑카를 타고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하는 곳 어디든 자유롭게 숙박할 수 있어 편리한 캠핑카. 아름다운 풍경까지 덤으로 즐길 수 있는데요. 일몰과 일출을 동시에 볼 수 있는 곳이에요. 하늘이 조금씩 빨개져요. 빨갛게 이제 석양이 지는데 이게 진짜 이렇게 보시면 힐링 포인트죠. 여러분도 잠시 감상해 보시죠. 그림 같은 풍경을 바라보니 스트레스도 저만치 물러갑니다. 자, 다음은 캠핑에서 빠질 수 없는 묘미, 먹거리 준비. 캠핑카만의 어떻게 보면 매력이죠. 다양한 요리를 편하게 할 수 있다는. 캠핑카로 자유롭게 이동하며 직접 잡은 우럭으로 깔끔하게 회까지 뜨는데요. 캠핑에서 하기 어려웠던 요리를 집밥처럼 편리하게 요리하니 매콤한 쭈꾸미 볶음도 한 번에 완성. 맛만 보세요, 맛만. 와, 진짜 맛있네요. 잘 왔다 싶죠? 발길 가는 대로 편안하게 즐긴 최고급 캠핑카. 즐겨보니 어떠셨나요? 어디서나 언제든 내가 서는 곳이 내 집이고, 그리고 안락함과 자유. 그게 오늘 이 럭셔리 캠핑카의 매력인 것 같아요. 춥다